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든 옵션에서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풀다운 메뉴에서 형식에서 문자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맨드 명령어 창에 문자 스타일 창을 불러내는 단축키인 ST를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은 자기 문자 스타일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스타일에 보면은 어네이티브하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오토캐드에 있는 지금 폰트 파일 리스트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폰트 파일을 구해서 갖다 놓으시면은 여기에 스타일 리스트에 폰트 파일이 점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현재 글자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자의 폭, 그 다음에 글자의 기울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이 지금 100%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각도는 각도를 입력함에 따라 폰트가 기울게 되는데요. 만약에 폭 비율을 0.5로 하신다면 폭이 이렇게 반으로 줄게 되고요. 기울기를 만약에 30도로 입력을 하신다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30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은 1의 0도니까요. 이걸로 다시 놓도록 하죠. 높이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AutoCAD 나중에 디멘전 스타일을 따라가시면은 폰트가 스케일에 비례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되게 되니까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KS 규격에 맞는 글꼴을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글꼴을 어떤 걸 사용하시면 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isocp.shx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큰 글꼴 사용이 아까는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활성화가 됐죠. 이것을 체크하시면은 큰 글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ISOCP하고 하나 더 있는데요. 로만스.shx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둘중 아무거나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큰 글꼴은 여기서 보시면 whgtxt.shx가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현재로 설정, 적용을 하셔도 되고, 현재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닫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자 입력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 스타일에 맞는 글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utoCAD에서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